엑셀 서식을 같이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기본 작업 다시 2번 파일을 불러와 주신 다음, 기본 작업 2-1번 예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문항의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각각에 대한 부분 점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A1부터 I11까지 제목 서식을 지정하고자 합니다. 범위를 지정하시고요. 셀 병합 후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시는 방법은 위쪽에 홈탭을 이용하셔도 되고요. 또는 셀 서식 대화 상자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을 가셔도 되고요. 또는 키보드로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숫자 1을 클릭하셔도 됩니다. 셀 서식 대화 상자에 맞춤에 가시면 셀 병합이라고 있습니다. 범위 정한 영역에 가운데에다가 배치할 거고요. 그러니까 셀 하나의 칸으로 한 셀로 인식할 수 있도록 셀을 합치실 거고요. 가운데 배치하기 위해서 가로에 가서 가운데, 세로에 가서 가운데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이제 글꼴이 있습니다. 글꼴 탭에 가셔가지고요. 문제에서는 휴먼 예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휴먼 예체라고 직접 입력을 하셔도 되고요. 스크롤바를 이용하셔서 휴먼 예체를 찾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 굵은 기울임꼴이라고 되어 있고요. 크기는 16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에서 휴먼 예체, 굵은 기울임꼴, 그 다음 크기 16. 밑줄에 가셔서요. 이중 실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중 실선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첫 번째 제목 작업 하셨고요. 두 번째 A3부터 I11까지 선택하시고요. 홈탭에 가시면 글꼴이라는 그룹 안에 테두리라고 있습니다. 테두리 클릭하셔서 모든 테두리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가로 가운데 맞춤, 맞춤 그룹에 가시면 아래쪽에 가운데 맞춤이라고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범위 정한 데이터가 전체적으로 가운데 배치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A3부터 I3까지 선택하시고요. 글꼴 스타일을 굵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홈탭에 글꼴에 가시면 굵게 선택하시고요. 셀 음영을 빨강으로 지정하라고 했습니다. 예, 글꼴 그룹에 가셨을 때 채우기 색이라고 있고요. 빨간 색깔 선택하시고요. 다음 C4부터 C11을 선택하시고요. 텍스트 조정의 셀에 맞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택한 상태에서 셀 서식 또는 컨트롤 1번 누르시면 될것 같고요. 맞춤 탭에 가시면 셀에 맞춤이라고 텍스트 조정의 셀에 맞춤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셀에 맞춤을 선택하시게 되면 셀 너비에 따라서 글꼴 크기가 조금 작아지고 커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내용이 화면에 표시될 수 있도록 조정을 해주는 거고요. 다음 네 번째, E4부터 E11까지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H4부터 H11을 선택합니다. 두 개의 영역, 떨어져 있는 영역에 같은 서식을 지정할 거라서 첫 번째는 그냥 선택, 두 번째부터는 컨트롤 키 누른 상태 선택하십니다. 홈탭에 가시면 표시 형식이라는 그룹이 있고요. 심표 스타일이라고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천 단위 구분기호가 표시된 숫자로 표시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다시 I4부터 I11셀 선택하시고요. 셀 서식을 이용해서요, 숫자 뒤에다가 윗자를 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범위 정한 상태에서 셀 서식 가시고요. 표시 형식의 사용자 지정에 가셔가지고요. 현재 G/ 표준이라고 아마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이 상태에서 윗자라고 입력을 하셔도 되고요. 그러면, 1위, 뭐 3위, 6위 이렇게 표시가 될 거고요. 가격 순위가 입력된 데이터가 숫자입니다. 숫자를 대신하는 기호, 샵을 입력하겠다라고 하시고요. 위라고 입력하셔도 결과는 동일하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입력된 데이터 뒤쪽에 윗자를 붙이겠습니다. 윗자를 입력하실 때요,
큰따옴표 문꺼서 위라고 하시는 게 좀 더 정확한 표현이고요. 물론 큰따옴표 처리하지 않으셔도 자동으로 한 글자 단위로 큰따옴표 처리가 돼서 위라고 표시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C4부터 C11을 선택하시고요. 이름을 정의하라고 있습니다. 범위 정한 데이터의 위쪽에요. A, B, C 열머리 글 위쪽에 보시면 C4라고 되어 있는 이름 상자가 있고요. 마우스 클릭하셔서요. 제품 명이라고 입력하시고 엔터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D4부터 D11 영역에는 날짜가 입력되어 있는데요. 셀 서식을 이용해서 날짜 형식을 좀 바꾸고자 합니다. 예, 범위 정한 상태에서 셀 서식에 가셔서요. 우리 기본적으로 제공된 날짜 형식이 있는데 문제에서는 연도는 표시하지 않고 월과 일, 요일을 표시하고자 합니다. 사용자 지정에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연도를 표시할 때는 Y를 표현하고요. 우리는 연도는 필요하지 않으니까 YYY 되어 있는 건 빼시고요. MM이라고 되어 있는 건 월을 표시합니다. 그래서 MM 다음에다가 월이라고 한글로 직접 입력할 거고요. DD는 날짜, 며칠, 일자를 나타냅니다. 며칠이라고 한글로 일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요일을 표시하는데 가로로 묶어서 표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가로 입력하시고요. 요일을 한 글자로 표시하는 방법은 AAA, A를 세 번 입력해 주면 되고요. 참고로 A를 네 번 입력하게 되면 토요일처럼 예, 끝에 요일이 붙여서 표시가 됩니다. 문제 요구된 것처럼 한 글자로 표시하기 위해서 AAA까지만 입력하시고요. 확인 버튼 누르시면 날짜가 월과 일, 요일이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작업 1번 작업하셨는 2-1번 예제 실습하셨고요. 결과 시트와 비교하셔서 맞게 되셨나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기본 작업 2-2 예제 클릭하시고요. A1셀을 선택하시고요. 영업 실적 현황 앞 뒤에다가 특수 문자를 입력하라고 했습니다. 위쪽에 있는 수식 입력 줄 0자 앞에 마우스를 클릭하시고요. 한글 상태에서 자음, 미음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한자키를 누르시면 1번부터 9번까지 특수문자 목록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오른쪽 하단에 보기 변경을 클릭하시면 미음을 통해서 입력할 수 있는 특수문자 목록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문제에서 제시한 특수문자를 찾으시고요. 마우스로 클릭. 같은 방법으로 현황, 황자리에 미음 입력하시고 한자키 보기 변경하셔서 해당된 특수문자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A1부터 I1까지 선택하시고요.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셀 서식 한번 가겠습니다. 맞춤 탭에 가시면요. 우리 가로에 가시면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춤 탭에 가로에 가셔서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글꼴은 궁서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꼴 탭에 가셔서요. 궁서체 찾아주시고요. 그래서 글씨가 많을 때는 직접 키보드로 입력하셔서 궁서체 찾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글꼴 크기는 16이고요. 글꼴 스타일은 굵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누르시면 네, 제목에 대한 서식 작업까지 되셨고요. 세 번째 A3과 A4를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B3과 B4 다시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C3부터 I3까지 선택합니다. A3부터 A4, B3부터 B4, C3부터 I3까지 선택, 컨트롤 키 이용하시고요. 그 다음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입니다. 홈탭에 가시면 맞춤이라고 있고요. 맞춤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하시면 각각 선택하셨던 영역에 예, 셀이 하나로 합쳐졌고요. 가운데 배치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C4부터 F4까지 선택하시고요. 사용자 지정 서식을 이용해서 1사분기, 2사분기 형식으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선택한 상태에서 셀 서식 가셔서요. 그 다음 표시 형식에 가셔서 사용자 지정에 갑니다. 그 다음 형식 뒤에 G슬래시 표준을 이용하셔도 되고요. 현재 입력된 기호, 숫자를 대신하는 기호 샵을 입력하시고요. 주의하실 거는 앞에서 위자는 한 글자니까 그냥 생략할 수 있지만 지금은 슬래시부터 4분기까지 입력을 하셔야 돼서요. 큰 따옴표 묶어서요. 슬래시 4분기라고 입력합니다. 큰 따옴표 닫아주시고요. 그럼 보기에 1사분기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확인 버튼 누르시면 나머지 내용들도 똑같이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메모를 삽입하라고 되어 있고요. I7셀을 선택하시고요. 메모를 삽입하기 위해서 마우스 오른쪽 메모 삽입 갑니다. 기존 사용자 이름은 지우셔도 되고요. 물론 안 지우셔도 감점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표시된 이름은 좀 지워주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일단 문제에 제시된 최하위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항상 표시되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I7셀에서 마우스 오른쪽 메모 표시 숨기기를 클릭하시면 화면에 항상 표시할 수가 있고요. 표시되어 있는 상태의 메모 경계라인에서 마우스 클릭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메모 서식에 갑니다. 맞춤 탭에 가시면요. 자동 크기라고 있습니다. 자동 크기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입력된 데이터에 맞춰서 크기가 조절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예제와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혹시 내가 어느 부분이 잘못되어 있나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은 기본 작업 2-3번 예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마찬가지로 제목 서식에 대한 내용이고요. A1부터 I1까지 선택하겠습니다. 그 다음 셀 서식에 가셔서요. 맞춤 탭에 셀 병합 선택하시고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선택합니다. 글꼴은 궁서체 선택하시고요. 궁서체 마우스로 클릭하시고요. 크기가 15라고 되어 있는데 15가 목록에 없습니다. 그럼 직접 15라고 입력을 하시면 되겠고요. 글꼴 스타일은 굵은 기울임 꼴입니다. 그 다음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화면에 제목 서식이 지정된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A4부터 A11까지 선택합니다. 그 다음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에 가셔서요. 맞춤 탭에 가시면 셀의 맞춤이라고 있습니다. 셀 범위에 맞춰서 데이터 글씨 크기가 조정이 될 거고요. 그 다음 확인 버튼 누릅니다. 약간 글씨가 작아진 데이터 확인이 되실 거고요. 그 다음 이름을 정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A4부터 A11까지 선택하시고요. 열머리끌 A2쪽에다가 도서명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엔터 누릅니다. 다음 세 번째, C4부터 C11을 먼저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I4부터 I11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 셀 서식에 가셔서요. 문제에서 천 단위 구분 기호를 표시한 다음에 원자를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자 지정에 가셔서요. 형식에다가 샵, 콤마, 샵, 샵, 0 끝에 숫자가 없을 땐 0을 표시하겠다라는 기호고요. 샵, 콤마, 샵, 샵, 샵으로 한 다음에 원이라고 입력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문제에서 끝자리 꼭 0을 표시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0을 넣어주시면 될것 같고요. 특별한 문제 제시가 없으면 샵, 콤마, 샵, 샵, 0 한 다음에 원자 입력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천 단위 구분 기호와 원자가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C4부터 C11까지 선택하시고요. 복사합니다.
컨트롤 C 하시거나 마우스 오른쪽 복사 클릭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A11부터 A22까지 선택하셔서요. 조금 전에 복사하셨던 내용을 곱해서 붙여넣고자 합니다. A15부터 A22까지 선택하신 다음 마우스 오른쪽 선택하여 붙여넣기. 그 다음 연산에 가셔서 곱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행부터 11행까지 선택하시고요. 행의 높이를 조절하기 위해서 범위 정한 행머리글에서 마우스 오른쪽, 그 다음 행 높이 선택하시고 숫자 입력하시고요. 확인 버튼 누릅니다. A3부터요. I11까지 모든 테두리 적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범위 정하신 다음 홈탭에 글꼴 그룹에 가셔서요. 테두리에 모든 테두리 클릭하셔서 문제 제시된 테두리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작업하신 다음 결과 시트 비교하셔서 혹시 내가 빠진 거 없나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셀 서식 살펴보셨습니다.